3년 동안 1억 모으면 빠르죠, 당연히. 지금 같은 물가에 부모의 등골을 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년 동안 1억 모으는 거는 개빡세고, 1년에 1000만 원 모은 것도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장.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고, 이 평균치가 200, 300. 300도 많이 받는 거예요,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1년에 3천 이상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 연봉이 기본 3천 이상, 3천 진짜 10원 한장안 쓰고 모아야지 되는데, 그거는 어렵고, 투잡을 뛰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면은 결혼해서 둘이 모아야죠. 어지간한 직장도 3천 이상 되는 데가, 그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힘들다니까? 핸드폰 요금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월급 500? 그러면 월급 500이면 연봉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월500 되잖아? 그러면은 세금도 많이 떼요. 아니, 연봉 1억도 한 실수령액이 6, 700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직장인으로 그렇게는 많이 못 벌고, 사업을 해야지 그 정도 가능하죠.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뭐 블라인드나 맘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데 아주 그냥 다들, 연봉 1억에, 순자산 15억에, 키는 180. 요즘에 키는 185로 올라갔습니다. 아주 그냥 네덜란드인 줄 알았네. 여기가 핀란드, 네덜란드야? 제 영상에도 가끔 그런 애들이 출몰하거든요. 자기는 자산가다. 자기는 뭐 30대인데, 뭐 아파트가 몇 채고 돈이 얼마큼 있다 이러는데, 야, 약부터 먹어라. 지금 이 시간에 이러면 안 돼. 내일 토요일이니까 신환 받는지, 그러니까 새로운 환자를 받는지 예약하고 병원 가. 신경정신과 병원 가? 많이 아픈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렇잖아. 유튜버들도 막, 나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하는데, 그런 걸 들으면 난 기분이 싹 나쁜 거야. 자기는 뭐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고, 몇 천만 원 벌고, 잘벌수 있는데 왜안 하냐?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힘들던데, 그게? 지금도 솔직히 나는 보통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버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새끼들 말하는 것만큼은 난 도저히 안 되겠던데? 맘카페 미친년들, 무슨 생활비가 700이야. 정신 차려. 양말이나 꿰매서 신호. 그 아픈 거잖아. 정신이 아픈 거잖아. 아, 미친년들 많다니까요. 너무 이게 인터넷 너무 믿지 마세요. 뻥카들이 너무 심해. 설령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극소수 0.01%. 맘카페에 상주하는 애들은 어서 주워 들었어. 누가 돈잘 번대. 그거 듣고 자기 친한 사람인 것처럼 막 쓰는데 하나도 안 친함. 맘카페에 명품 가방 자랑하는 엄마도 엄청 많아요. 나만 없어. 저는 8,000원짜리 에코백 2년째 들고 다녀요. 그렇게 안 받는데 사치스러운데? 에코백은 5,000원 밑으로. 저도 옛날에 그 재료로 쓰고 남은 거 에코백 있거든요. 그게 5,000원인가 6,000원인가 무지 에코백 있는데 그거 들고 다니잖아. 계좌를 안 까니까, 안 까도 되니까 그냥 뻥카를 날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대기업 사원이 엄청 많이 버는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 그냥 좀, 아, 약간, 근데 나는 정작 이제 월급 100만 원씩 받고, 아, 이제 나이 먹으면 다 귀찮아. 공짜로 주는 거 에코백 아니면은 저기 이마트 쇼핑백 들고 댕겨야지. 알던 사람이 생활비 700 쓰고 그중에 300 이상이 자기 꾸미는 데 드는 비용. 이거 허언증이죠, 허언증. 병적인 허언증인데, 그런 약물 치료로도 잘안 고쳐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허언증이라고 생각하고, 인연들이 뻥카를 엄청 친다고. 뭐 남편 뭐 대기업 다녀도 생활비 700을 못 받아요. 임원이야? 무슨 상무 이런 사람인가? 정신 차리시고요. 믿지 마세요. 허언증이 허언증. 그냥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뻥튀기 되는 거야. 자기 원래 생활비 70만 원인데 700만 원이라고 구라를 치는 거야. 결핍이 있는 만큼 뻥카를 친다. 좀 아프신 분들, 정신이 아프신 계열. 아, 나도 뭐 지기 싫어서. 저는 유튜버인데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요. 왜들 안 하세요?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데 왜안 하시는 거죠?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님. 그거 뭐하러 해? 내가 좀돈좀 있다 그러면은 다 달겨들 거 아니야. 똥파리들이 얼마나 꼬이는데 돈 꺼달라 그러고. 참, 그래요. 좀 안쓰러워.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든가. 돈 있는 사람은 숨기고 없는 사람은 뻥카. 아프신 계열. 그리고 내가 그 쇼츠 영상이 떡상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전업주부 선생님들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애들 좀 컸으면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아주 광분을 하면서, 아니, 돈 벌면 좋잖아요. 웃긴 거 하나 읽어줄까요? 웃긴 거 많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 잘 만나면 남편이 상속해주는 돈만
수억, 수십억이에요. 자식들도 잘하고요. 가장인 남편 역할이 개처반일 경우 여자가 가장 역할 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하셨네요. 외벌이하고 아이 3명, 4명 낳는 게 더 가정에 좋습니다. 자기 남편 얘기 아니잖아요. 어떤 남편이 지금 재산이 수억, 수십억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자꾸 어서 드라마에서 본 얘기하고 맘카페에서 본 얘기하고 정신 차리시고 빨리 돈 벌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상위 클래스 부자들은 거의 전업주부임. 여기 댓글 달고 이런 사람들 거의 돈 안 벌면 돈 없는 사람들이거나 결혼 실패해서 악플 다는 사람들 모임인 듯 행복하고 긍정적인 영상은 하나도 없는 노처녀 유튜브네요. 이러니 노처녀는 화나 있단 소리 듣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은 약간 대화가 안 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네가 상위 클래스가 아니잖아. 애 3명, 4명 나면은 굶어 죽어. 애들 그 학원비만 해도 얼만데.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가 부자가 아닌데 왜 자꾸 부자 타령을 해. 남편이 나에게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일찍 가길 바라는 이 소름 끼치는 사고방식. 부자이고 싶은 리플리. 자기가 부자가 아니잖아, 일단. 부자가 아닌데 왜 자꾸 부자 타령을 해. 할게 남편 돈벌이 자랑밖에 없음. 자에 현타 오지 않나? 아니 그 남편의 돈벌이란 것도 이게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망상. 이런 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남편이 남겨준대.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일찍 죽어라. 그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정말로 돈이 많고 여유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댓글 달까요? 그런 분들은 해외여행 가서 노느라 바빠서 그런 댓글 달 시간이 없을 듯. 어우, 팩트 폭격. 이거 팩력배잖아요. 팩력배.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앉았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에게 수억, 수십억을 물려줄 남편이 나를 왜 만나? 새벽에 이런 헛소리나 하는 여자를, 자신이 빨리 죽길 바라는 그런 여자를 왜 만나냐고. 어느 정도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정신 차리시고요. 마법에서 깨어나줘서 현실이 고달프니까 판타지를 찾는다. 그래, 이 부자 판타지. 부자 판타지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면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괜히 남편만 이렇게 득득 긁지 말고 부자인데 살부자. 저도 부자입니다. 고도비만으로서. 지금 속속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계시네요. 나는 누구보다 살부자다. 저 고도비만 맞아요. 건강검진했는데 고도비만으로 나왔어요. 저 살이 찐 이유는 갑자기 코로나 때 집 밖에 안 나가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밥을 빵으로 때웠더니 살이 한 15kg 찌더라고요. 저 옛날 영상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올린 영상하고 얼굴 크기가 달라. 얼굴 크기가 15kg가 쪘습니다. 돼지로 활동 중이고요. 아무튼 살이 찌는 거는 잠을 덜 자고 식단의 90%가 탄수화물이고 바깥 활동을 아예 끊으면 살이 팍 찝니다. 애가 4살인데 임부복 탈출 못함. 아우 여기 애도 안 낳은 여자가 지금 임부복을 입게 생겼어. 임부복으로 입던 옷 꺼내 입는데 잘 맞아요. 그쵸? 이렇게 살이 확 쪄가지고 임부복이 편하다. 임부복이 착붙이다 할 때 진정한 돼지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사회 초년생이시고 220 벌어요. 그리고 취업하자마자 할머니 부양하고 엄마는 자기 빚 갚아달라고 은근히 압박하네요. 저는 흙수저 집안에서 방치로 자랐지만 자라면서 굶고 맞으면서 산 건 아닌데 아예 외면하는 건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걸까 하면서 돕는데 고민이 들어요. 식비, 공과금 같은 생활비 보태고 병원비 보태는 것 그 이상도 자식의 도리일까요? 할머니 부양은 누가 해야죠? 엄마가 해야죠. 엄마가 할 거를 왜 지금 손녀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뭐 10만원, 20만원 용돈 정도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선 넘었다. 뭐 생활비를 보탠다든가 병원비 이런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는 튀어야겠다. 아니 무슨 빨대를 두 개를 꽂으면 어떡해. 할머니도 꽂고 엄마도 꽂고. 빚을 진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친구가 해야 될 것은 돈 열심히 모아서 사라지는 거야. 그 집안에서 사라지는 게 진짜로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돈 줘버릇하면은 어떻게 된다? 셋 다 거지가 된다.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내가 나이 먹고 도와줘도 되는데 지금 도와주면은 셋 다 X 된다. 좀 형편이 어려우면은 사람들이 내 자식이라도 서로서로가 정글이야 완전. 정글이라니까?
너는 톰슨 가젤이고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거를 뺏어서 쓰려고 그래. 딸의 미래고 뭐고 간에 일단 자긴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앞날 생각 안 하고 일단 돈부터 달라고. 그래서 빚은 갚아주면 안 돼. 나중에 한 34살 먹고 쳐 울지 말고 내가 한말꼭 기억하고 지금 빨리면 어떻게 된다? 잣된다. 불효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좀더 멋들어지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부 후퇴. 아시겠죠? 명절이나 생일 이럴 때는 용돈 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빨리면 안 돼. 한40 먹어서 효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하지 마. 돈 열심히 모으고. 저도 엄마 보험비로 1,000만 원 넘게 들었는데 옛날 분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않죠? 그러니까 막 악플단 아줌마들이 약간 그런 과인 것 같아. 남편이 나에게 돈을 줘야 되고 자식이 나한테 줘야 되고 그래서 내 노후는 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야죠. 첫 월급 탄 날부터 엄마가 다 가져감. 그래서 1년 만에 때려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딴지머니 차고 빨리 나와야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탈출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을 뺏기지 말아야 돼. 생각해보면은 내가 젊잖아. 엄마는 늙었고. 누가 이겨 싸우면? 내가 이기겠지. 어? 너무 이렇게 착한 딸 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빨려 다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 등골을 빠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 빨리는 친구들 많을까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생활비 전부 지원하니 50줄부터 노시더니 평생을 노십니다. 60 넘어서도 요양보호사 따고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50이면 엄청 젊은 거예요. 80에 죽는다라고 쳤을 때 30년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팔팔하다 돈 벌어라. 돈안 벌고 뭐 하냐. 돈 버는 게 오히려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중년 일자리 찾아보면 많아요. 5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할 일이 더 많아요. 콜센터 근무하시는데 50대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있죠. 아니, 뭐, 밖에 안 나가도 저도 보세요? 저 집구석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저는 집에서 일했잖아요. 하고자 하면 다 길이 있어요. 대단한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인맥도 없었고 그냥 제가 알아서 집구석에서 나름 사업을 했잖아요. 된다니까? 돈을 벌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집구석에서 돈을 버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말을 안 하죠. 나만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일하기 싫으면 집구석에서라도 일을 해라. 재택근무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저는 한게 수공예. 집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고 또 유튜브하고 블로그하고 저는 혼자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제가 지금 새로운 자수 키트를 만들려다가 갈팡질팡해 또 아직도 못 정했어. 왜냐면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까 또 수익이 오르대? 그러니까 그걸 만질 시간이 없는 거야. 일단 모르겠어 나도. 지금 당장 땡기는 거 해야죠. 뭐 언제든 할수 있는 거니까.